위한 아주 야심찬 그런 팁을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 작은 클립을 이용해서 하트 모양 책갈피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집에나 이런 클립은 다 구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사무실에도 널려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두통을 좀 훔쳐오긴 했는데 훔치면 안 돼요. 사실 작가님 좀 쓸모가 없더라고. 그렇다뇨. 이건 클립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정말요? 사과하세요. 미안해. 네, 바로 이 밋밋한 클립을 이용해서 바로 예쁜 하트 모양의 책갈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소소하게 알려드릴게요. 좀 집에 컬러 클립이 있다면 컬러 클립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클립을 가로로 놓고 양끝을 손으로 잡습니다. 으라차차차차차차차 우와! 따라라! 하트가 됐죠? 하트 안 갔나요? 너무 이쁩니다. 저 하트 만들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만들어봐요, 작가님. 네, 좋아요. 전 이번엔 핑크색으로 할 거예요. 저는 남자니까 하늘색. 남자다. 나는 하늘처럼 마음이 넓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 그다음 만들어볼게요. 다시 클립을 가로로 놓고요. 양쪽을 손끝으로 잡고 이때부터 손에 힘이 필요합니다. 우라차차차차차차차차차 나는 방송 전에 핸드크림을 너무 발랐더니 미끄러진다. 적당히 발라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트 모양이 완성되는데요. 네. 잘했어요. 노래 한 곡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생각나요. 네, 한번 불러볼까요? 부장님한테 부장님 저 이번 주 휴가 갈 거예요 사인해주세요 이렇게 제출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부장님 사랑해요 I love you 나 휴가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트 모양 내일 당장 동남아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활용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소 티끌